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삼가 금빵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에 네, 딱 어울릴 만한 네, 여자용 팔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여자용 팔찌인데요. 네, 바로 할로우 팔찌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이게 할로우 팔찌라고 하는데요. 네, 색상이 은은하니 네, 이 가을에 딱 어울릴 만한 여자용 팔찌입니다. 네, 앤티크 같은 느낌도 나고요. 아주 멋스러운 디자인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네,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빵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여자용 팔찌를 소개합니다. 와, 야, 이 가을에 말이에요. 어쩜 딱 어울리는 네, 여자용 팔찌입니다. 색상이 말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네, 색상이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예, 럭셔리한 느낌도 나고요. 네, 이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입니다. 이야, 멋집니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네, 여자용 팔찌, 할로우 팔찌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빠밤. 자, 사이즈는 말이에요. 요게 지금 한 가지 사이즈고요. 지금 요게, 예,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사이즈입니다. 대소로 구분이 됩니다. 예, 지금 색상별로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놓은 거고요. 사이즈는 대소, 예, 두 가지 사이즈입니다. 자, 그러면 요쪽에 알록달록한 요 소자 사이즈들, 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색상이 아주 예쁩니다. 자, 여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무늬, 줄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디에, 마디에 줄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말이에요. 예, 은은한 느낌. 아, 고급스러운 느낌도 납니다. 자, 이게 실제로 보면요. 전체 광이 나 있질 않고요. 예, 은은한 느낌이 납니다. 예, 영상으로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찍고 있으면서 실물을 보면 말이죠. 이게 은은합니다. 예, 은은한 느낌. 야, 좀 고급스러운 느낌. 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전체 지금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할로우 체인입니다. 예, 이게 지금 왜 할로우냐 하면요. 할로우는 다들 아시죠? 네, 영어로 안에가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보기에는 다차 있는데요. 안쪽이 비어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볼까요? 자,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요, 저쪽에 검은 부분이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안쪽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네, 비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장식은 요런 스프링 장식이 좀 큽니다. 네, 스프링 장식으로 해서 멋스럽게 착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 폭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폭 보겠습니다. 예, 폭은 한 8.7mm가 나옵니다. 소자는. 자, 그리고 색깔 보겠습니다. 지금 요 색상은요. 네, 전체 로즈골드 색상입니다. 자, 손목에 한번 올려놔 볼까요? 네, 이런 느낌. 요즘 뭐 로즈골드 대세죠? 네, 아주 예쁩니다. 흰 장갑 위에 로즈골드가 아주 예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색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색상이 뭘까요? 화이트 골드하고 그냥 골드입니다. 예, 투톤으로. 네, 보이시죠? 화이트 골드와 골드. 예, 투톤입니다. 예, 똑같은 예,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요 화이트 골드가 예, 자체 화이트 골드입니다. 예, 기존에 나와 있던 그 팔찌들은 화이트 골드에다 도금을 해서 하얗게, 반짝반짝 그냥 하얀색으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말이죠. 은은한 화이트입니다. 예, 도금을 하지 않은 이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자체 화이트 골드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도금을 한번 하게 되면 아주 하얀색이 됩니다. 밝은 하얀색. 네, 그 전에 단계입니다. 이게 자체 화이트 골드입니다. 네, 아주 은은합니다. 와, 멋집니다. 자, 폭은 뭐 똑같고요. 아까 그 크기니까. 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요게는 원 칼라. 예, 원 칼라 로즈 골드고요. 여기 투 칼라 화이트하고 골드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예, 폭은 똑같고요. 자, 여기 중량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 소자 중량은요. 10.68g입니다.
10.68g, 예, 17.5cm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 두 가지 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는 바로 이 컬러입니다. 와, 알록달록합니다. 야, 이 컬러는요, 예, 3 컬러입니다. 3톤. 3색이라고 합니다. 3색. 자, 화이트와 로즈골드, 골드. 예, 세 가지 색상이, 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화이트 골드고요. 그 다음에 골드. 네, 그 다음에 로즈 골드. 자, 요렇게 3색입니다. 세 가지 색상. 와우, 컬러풀합니다. 알록달록. 자, 이 가을에, 단풍지는 이 가을에, 어우, 멋스럽게, 예,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네, 그럼 세 가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로즈 골드와 2톤, 3톤. 와, 멋집니다. 이게 전부 할로우 팔찌라고 하고요. 안에가 다 비어 있는 겁니다. 네, 중량은 소짝 17.5cm 기준이 10.68g. 네, 돈수로 하면은요, 네, 나누기 3.75 하면 돈수인데요. 2.84돈이 됩니다. 세 돈이 조금 안 나옵니다. 와, 멋집니다. 이 가을에 정말 딱 어울릴 만한, 야, 이런 팔찌가 이번에 새로, 예, 출시가 되었습니다. 멋집니다. 자, 여기 소자를 봤고요. 그 다음에 대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자입니다. 대자는 말이에요. 예, 가운데, 예, 가운데 그 공간이 커서 그런지요. 예, 제법 커 보입니다. 자, 줄무늬는 똑같이 생겼고요. 네, 이게 좀 은은하게. 예, 이게 좀 무광은 아니고요. 예, 광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예, 아주 은은합니다. 줄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자, 이렇게 생겼고요. 예, 역시 가운데 톰 마디의 가운데를 보시면은요. 예, 살짝 비어 있는 느낌이 보이십니다. 이제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예, 저 부분이 비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가볍습니다. 네, 지금 요 대자 크기의 중량은요, 17.5cm 기준 12.73g입니다. 나누기 3.75 하면 3.39돈이 되죠. 예, 세 돈이 좀 넘어갑니다. 자, 요건 폭이 어느 정도 나오나 한번 볼까요? 네. 요 폭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11.7mm. 예, 요게 대크기입니다. 예, 대크기와, 예, 여기 아까 보신 소크기 두 가지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단색으로 된 거고요. 색상은 아까 요거 소자, 예, 요 소자의 색상 살펴봤듯이 똑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대자가 준비되어 있는 색상은요, 예, 이번에는 말이죠, 로즈 골드와, 예, 화이트 골드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어, 이렇게 또 조화가 아주 예쁩니다. 자, 아까는요, 예, 화이트 골드와 골드 색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색상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보여드 두 톤의 화이트 골드와 그냥 골드. 그냥 골드 색상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다르죠? 분위기가.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3색. 예, 3톤. 이야, 알록달록. 아우, 예쁩니다. 자, 로즈 골드, 전체 로즈 골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와우, 느낌적인 느낌이 그냥 확 납니다. 자, 로즈 골드. 여기는 2톤.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 그리고 옐로우 골드. 2톤이 아니라 3톤이네요. 여기가 2톤. 네, 아우, 이거 정신이 없습니다. 헷갈려서. 자, 여기도 2톤. 여기는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 그 다음에 이건 대자. 예, 같은 대자인데요. 여긴 전체 골드. 요 색상은 뭐 선택하시면 됩니다. 야, 오늘 말이죠. 예, 금빵 아저씨가 아주 예쁜 아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앤틱 분위기가 나죠. 네, 좀, 옛날 그 앤틱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네,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 납니다. 자, 오늘은 깊어가는 가을에, 네, 잘 어울리는 따끈따끈한, 네, 여자용 패션 팔찌, 할로우 팔찌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